안녕하세요, 미학철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제가 이제 입고 나온 고양이 티들 어디서 샀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장하고 잘생긴 총각들이 나와가지고 막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하는데 티셔츠만 한 번씩 갈아입으면서 이게 어디서 샀고 얼마 정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궁금해 하셨다라도 끝까지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인핸드에서 포지티브 인플루언서 이벤트를 할 때 협찬으로 주셨던 티셔츠이고요. 마하그리드라는 브랜드에서 구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티셔츠로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입을 수 있는 편안한 핏. 모든 티셔츠가 편안한 핏이에요. 제가 되게 답답한 걸 싫어해서 We are 포지티브 인플루언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티셔츠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골 스튜디오에서 구입한 4만원대 후반의 티셔츠입니다. 익살스러운 고양이의 일러스트가 되게 특징적인 티셔츠고요. 문구도 되게 재밌습니다. Normal people, 정상적인 사람은 worry me, 날 걱정하지.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아서 완전히 화이트가 아니라서 약간의 오염도가 있어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엑스를 지나가는 길에 바로 어? 고양이 티 아니야? 홀리듯이 들어가서 샀던 아이템입니다. 다음 옷도 골 스튜디오에서 구입한 티셔츠인데 이 티셔츠를 입으면 그날은 약간 위풍양양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 고양이 티셔츠를 구입하고 너무 만족한 나머지 고양이 티셔츠 또 없나요? 없나요? 근데 이 고양이에서 가장 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이 앞니는 원래 한쪽에 세 개가 있고요. 그 이후에 송곳니가 있는데 앞니를 양쪽에 하나씩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전문가니까요. 이 단점만 조금 이해하신다면 네, 검은색 티셔츠고 지옥에서 바로 올라온 것 같은 이 환한 고양이를 언제든 가슴에 품고 생활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매우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 스튜디오 티셔츠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와요. 이게 M 사이즈인데 팔 길이도 반팔인 것 치고는 조금 긴 편이고요. 오버핏이라는 점 기억하셔서 조금 몸에 맞는 티셔츠를 원하신다? 그러면 스몰 사이즈를 구입해서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티셔츠는 어떻게 하면 고양이 스킨십을 잘할 수 있는지 너무 교육적이면서도 깜찍한 티셔츠고요. 이자 바이브에서 구입을 했고요. 머리 쪽은 만지면 good, 앞가슴 쪽은 okay. 여기까진 괜찮아. 발 no, 배 wanna die? Do you wanna die? I'll kill you. 그리고 꼬리 쪽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양이 스킨십 잘할 수 있는지 설파하고 다닐 수 있는 이 이자 바이브 티셔츠 단돈 34,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티셔츠는 아침 출근길부터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출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려 3개나 타오르는 불량한 비스트 고양이. 이 티셔츠는 드리프트 아웃에서 구입을 했고요. 왠지 상사가 나를 갈궜을 때 나의 일부는 마지막까지 반항을 한 것 같아. 팔 길이감도 저는 딱 이 정도 올라오는 게 좋은데 어깨선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유명한 짤이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2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다른 티셔츠에 비해서 가장 얇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네, 티셔츠가 금방 해질 수 있다라는 점.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고양이 티셔츠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브랜드는 모르지만 L 사이즈고 넉넉한 오버핏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묘화정의 집사람은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캣팀 비바 스튜디오에서 구입한 이 티셔츠 4만원대고요. 사이즈는 L 사이즈, 좀 오버핏이라서 길게 내려오는 편이고요. 어깨핏도
상당히 남는 게 있습니다. 6개월용 고양이 두 마리가 팀을 이뤄서 네, 알로 러빙, 알로 그루밍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꼬리를 싹 감싸면서 이렇게 하트를 싹.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이 티셔츠 입은 걸 봤어요. 저 너무 반가워서 말 걸 뻔했습니다. 출근할 때 청바지에 이 티셔츠 입고 가면 너무 힙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두 번 정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오기 때문에 긴팔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룩북 생각보다 쉽군요. 자, MSGM에서 구입한 화가 난 고양이. 하지만 이 고양이의 특징은 오드아이라는 점이죠. 오드아이 터키시 앙고라가 분명합니다. 기모 원단이 상당히 두툼하기 때문에 2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요거 하나 딱 걸치고 바깥에 나가시면 따뜻한 기모 원단이라는 점, 그리고 일러스터 분께서는 앞니 그리는 거는 아예 생략해버렸습니다. 전발치, 전발치. 저 안에 이게 혀가 아니고 목구멍 쪽이 약간 부어서 만성 구내염이 있는 고양이일 수도 있다. 제가 되게 긴 편인데 팔 긴 사람들한테도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핏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MSGM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뭐예요? 아, 힘드니까 그렇게 제가 힘들어서 더는 입었다 벗었다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아니면은 아마 이 없어질 컨텐츠일 것 같은데 I'm your rockstar. 예, 모든 지구 생명체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블라디스의 티셔츠고요. 3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팔티, PALT, M 사이즈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고양이 너무 깜찍하고 귀여워서 그래피커스에서 구입했고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최저가입니다. 18,000원에 구입했고 되게 괜찮은 사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통이 넓은 청바지랑 같이 입으시면 약간 힙합퍼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약간 MZ세대에게 딱 어울리는 티셔츠, 그래피커스 팔 티셔츠 18,000원입니다 이영철이 가지고 있던 티셔츠를 쭉 한번 꺼내서 입어봤는데요. 사실 아직도 더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직접 제작을 했던 3호 애기씨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도 있고요. 세탁을 못한 옷도 있고 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고양이 티셔츠 있으면 무조건 저 다 사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정말 궁금하시다면 50개 이상 달리면 그때 룩북 다시 한번, 그때는 또 혹시 모르죠. 제가 또 바디 프로필 준비하듯이 몸을 만들어서 한 3년 전만 해도 고양이 로고 티셔츠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맞아. 요새는 많이 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고양이가 대한민국도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혹시 이쁜 고양이 티셔츠 정보 알고 계신다면 기브앤테이크.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50개, 다음에 룩북 또 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댓글 달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